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228회 1부. 오늘은 오랜만에 문쌤님과 박박사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문쌤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몇 달 만에 뵙네요. 아, 이게 벌써 몇 달이 됐나요? 한 다섯 달? 진짜? 네. 4월 달에 뵙고 못 뵀으니까. 제가 그동안 좀 하는 일이 많은 건 아닌데 이 마감을 넘긴 작가의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다 이번 주가 다음 주 같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주가 한 달 되고 뭐 이래서 이렇게 지났습니다. 네. 이게 다 뭐 잘 되라고 여름이 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름 다 갔고요.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 유일하게 화창한 날. 네, 엄청 화창하네요. 네, 드디어 녹음하려니까 날씨도 도와준다.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지난 시간에 일단 오늘 좀 소개해 드릴 게 좀 있습니다. 뭐 하나는 일단 저번에 후원해 주신 분 중에 이분 성함 이게 이름이신가? 뭐 우리 뭐 뭘 지칭하신 건가 했다가 뭐 이렇게 궁금했는데 그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쇼다님이라고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아 쇼다가 이렇게 적어주셨다고요. 우리 애기들 별명에서 한 자식 딴 겁니다. 쇼쇼과 다다. 애기들 별명이래요. 그래서 둘 다 재워놓고 집안 정리하면서 듣다가 닉네임이 나와서 흠칫 하셨다고. 아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이름 누구의 이름인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그 책인데요. 저희 그 아날람 독 이 원래 이벤트 의뢰를 일찍 주셨는데 제가 문쌤님과 안 만난 것처럼 저희 몇 달 동안 이렇게 수루루 지나가다 보니까 녹음 날짜를 못 잡아가지고 어쨌든 드디어 이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봅니다. 이 저희 아날람 팬이기도 하셨고 팬 모임에서도 오셔서 같이 또 얘기도 나누셨던 남승록님이라는 분이 회계사세요. 이 회계사 분이 이렇게 그 직접 이번에 책을 내셨어요. 재무제표가 만만해지는 회계책. 도서출판 스마트북스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은이가 남승록 회계사님이고 그림을 신동민 씨가 그렸는데 이게 이제 뭐 요즘에 이제 경제에 사람들 관심 많잖아요. 주식 뭐 이런 네. 거. 주식 같은 거 하다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차트 보고 이게 무당 보듯이 이렇게 하는데 원래 그런 것도 다 뭐가 공부가 돼야 돼.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전 잘 모르는데 아주 기본이 재무제표를 회사의 재무제표부터 파악할 줄도 모르는데 무슨 주식이며 뭐 하냐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저는 잘 숫자가 잘 눈에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이 책이 이 칼라에다가 그림도 들어가 있어서 엄청 읽기가 쉬워요. 저 같은 약간 미미한 사람 혹은 주린이 문외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개념을 잡기에 되게 좋은 책이 아닌가. 주식 관심 있으신 분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셨지만은 숫자에 약한 사람은 일단 표만 있으면 보고 있으면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아니 왼쪽에 있는 거는 뭐고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뭐라고 하는데 그냥 숫자의 덩어리일 뿐. 근데 이제 개념이 한번 들어오면 그 하시는 분들은 제일 쉬운 거라고는 하는데 네. 이제 한번 하는 게 어려우니까 쉬운 책으로 보기 좋은 책으로 한번 보시면 도움이 크게 될 것 같고 네, 재무제표 정도는 요즘에는 그 중고등학교에서 배웠었나? 재무제표 보는 법을? 기억 안 나죠? 안 나는데. 안 배운 것 같은데. 저는 국기 말고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배운 적 없는 것 같죠. 네. 네. 재무제표라는 말조차도 어른 돼서 들은 거 이래놓고 이제 그랬으면 학창 시절에. 네. 어쨌든 재무제표라는 거를 읽을 줄은 알아야 요즘에 그런 투자나 이런 것 쪽에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시작할 때 네, 그렇죠. 아주 기본이 된다, 뼈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그 책 광고에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연봉보다 많은 돈을 버는 괴짜 회계사의 밤새서 읽는 흥미진진한 회계책. 이미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이 지은이 분이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원래 미국에 계셔가지고 이 지은이 분과 근데 그 팬미팅에서 뵀어요. 마치 한국 오실 일이 있으셔가지고. 지은이를 제가 뵀는데 신뢰감 있고 공부를 되게 잘하실 것 같은 그런 얼굴을 갖고 계신 지은이가. 미남이신가요? 미남이십니다. 주식 투자로 연봉보다 많은 돈을 버는 이라고 이미 써 있습니다. 괴짜 회계사의 밤새서 읽는 흥미진진한 회계책. 어쨌든 이 책을 홍보를 하는 이유는 대놓고 앞광고라기보다는 저는 받은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이벤트를 하신대요. 그래서 이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방송을 듣는 대로 남얘기 gmail.com으로
그 전화번호와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시면 선착순 20명에게 이 책을 드립니다. 그냥 이거 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없어요. 그러니까 앞 광고 아닙니다. 그냥 광고. 우리 팬분이 또 이런 좋은 일을 책을 내셔서 서로 뭐 저 사실 이 팟캐스트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만 돕고 돕는 차원에서. 그리고 저는 이걸 전 제가 사서 봤는데 솔직히 박 박사가 저한테 이 재무제표 관련해서 책 하나 빌려줬었어요. 그것도 꽤 괜찮았는데 이게 제가 확실히 숫자를 어떤 그 인덱싱을 잘 못하나 봐. 이게 그림이 많으니까 이게 좀 더 쉽더라고. 재무제표 사실은 이제 저도 공부 그때 이제 바빠서 공부를 하다 말았는데 네. 이게 확실히 그 옛날에 그 투자 처음 하려는 사람들한테 왜 좀 하신 분들이 아니 그 너무 당연한 거 다 공개되고 왜 어쨌든 저기 기업 공개가 돼 있는 회사들은 회사 내부 정보를 다 공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네. 다 정보가 오픈이 돼 있는데 왜 안 보고 하냐고. 그래프 보고서는 아래로 올라간 아래로 간다 위로 간다 이것만 보고서는 막 내려가면 끝없이 떨어질 것 같아서 팔고 올라가면 끝없이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팔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망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랬는데 당연히 보이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파악해도 사실은 그 시야가 달라지니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보는 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투자금이 재벌 회장님인데 투자금이 좀 많잖아요. 그럼 옆에 무당 끼고 차트만 보면서 난 투자할 거야. 그래서 심점 지금 내린 지 지금 몇 달 초반이 세대매 그런 사람들이고 투자 이런 사람들이 봐야 될 책. 그래서 어쨌든 광고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벤트니까 이거 신청해 주시고 저희 안날람 이벤트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미 늦은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안 늦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다 어떤 이벤트에서 뭐 다 받아가셨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들으시면서도 소극적이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빨리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제표가 만만해지는 회계책 그리고 설사 이벤트 탈락되셨더라도 이 책은 한번 추천드립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저같이 바보인 사람 이게 약간 이게 좀 이쪽에 훈련되신 분에게는 사실 의미 없는 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같이 약간 하보고는 싶은데 뭔가 잘 모르는 사람에겐 어떤 그런 뼈대가 된다. 재무제표가 만만해지는 회계책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여전히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이 여러분의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 이제 본방송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세님을 만나서 원래는 대본도 없이 사담을 하려고 제가 왜냐면 문세님과 원래 이번 주에 우리 뭔 얘기하죠? 라고 가끔 전화할 때 있었어요, 예전에. 그럴 때 보면 이걸 그냥 방송하면 될 텐데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보니까 이번에는 길게도 얘기 안 했어요. 문세님 그냥 시간 되세요. 사담이나 할까요? 이러면서 이제 오늘 약속을 잡았는데. 이틀, 3일 전에 네, 그렇죠. 연락 주셔가지고. 그랬는데도 이틀, 3일 만에 그럼 사담을 뭘 할 거리를 내가 만들어 오겠다 하시면서 아니, 또 대본을 써오셨어요. 만들겠다는 아니고 이제 정리를 한번. 그래서 오늘은 사담의 덩어리지만 지난 동안 저희 안할람이 잠시 쉬고 뭔가 이렇게 안할람의 진도를 나가지 않던 동안 뭐랄까 국내외에 있었던 일들을 다루면서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일단 대본을 오늘 주셨는데 제가 지하철 타고 오면서 읽는데 이렇게나 많은 일이 다이나믹 코리아 맞네요. 그렇죠. 엄청 일들이 많았죠. 네. 진짜 이거 사실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즘에 가장 핫한 거는 역시 아프간이죠. 네, 아프간. 아프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온순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그냥 연수만 채우다 나갈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소리 했더니 노인네가 제일 무섭더라. 결단도 빠르고. 살 날이 얼마인가. 네, 확실해서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수완성? 회광반조. 회광반조. 이거 악담인 것 같은데. 아, 그런가? 더 장수하실 수도 있잖아. 맞아요. 네. 더?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죠? 네. 아, 그렇게 됐어요? 네, 80인가 70 후반인가 그래요. 그래서 치매설 나오고 뭐. 100세 시대인데 뭐. 그렇죠. 연임도 하셔야지. 그렇습니다. 저게 제일 큰 문제죠. 지금 연임을 네.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가. 트럼프가 지옥에서 돌아오지만 않으면. 네. 근데 그 트럼프가 들어오냐 마냐와 바이든의 연관선 중에 가장 큰 게 사실은 이 아프간과 연관된 그 우크라이나 스캔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요거에 대해서 우리 문세님이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이제 저 대선 개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 우크라이나 가스공사의 아들내미가 돈 받아서 근데 그걸로 그거대 검찰 국장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을 바이든이 갔다가 해임시켰잖아요.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는 그거.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미국하고 네. 러시아하고의 그러니까 러시아가 계속해서 미국 선거에 개입한다는 얘기는 네. 이전부터 계속 있었죠. 그렇죠. 네, 특히 트럼프 때도 그 트럼프가 사실 러시아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바이든도 사실 그거하고 또 얽혔죠. 아들들이 네. 또 그 아들이 이제 저 가스전 네. 우크라이나 가스전 문제하고 얽혀가지고 뭐 이제 거기서 많은 혜택을 받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게 그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진짜 이게 그 흔히 말하는 저기 이런 이 정도 급의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면 이 갓 고쳐 쓰고 신발끈 묶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마침 아들이 우크라이나인가 거의 가스공사인가 어디서 고문인가 자문인가가 맞아요. 돼서 거의 뭐 엄청난 85만 달러? 90만 달러인가 뭐 그렇게 받아가면서 자문료를 받았대요. 근데 그거를 수사한다고 뭔가 이렇게 수사가 들어가는데 그 사실 그거는 이제 그 바이든 아들과 관련된 수사가 아니라 그 가스공사에 뭔가 부패 이런 관련돼서 들어갔는데 그걸 수사하던 검찰 우리를 지금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이 마침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갔을 때 잘렸죠. 이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잘렸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이게 이제 근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어쨌든 해명하기론 내 아들과 상관없이 그 검찰과 이 어떤 이 미국과 또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런 쪽에서 대외적인 어떤 그런 거지 내 아들한테 뭐가 올까 봐 내가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걷는데 트럼프가 이제 이걸 물고 늘어지면서 이제 아까 말 지옥에서 이제 회군을 하려고 물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흔히 말하는 뭐라 그러지? 그 내로남불 민주당 정부 아니냐라는 그렇죠, 식의 그렇죠. 약간 그런 레토릭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갓 고쳐 쓴 저기 뭐야 바이든에게 약간 뭐랄까 지금의 그 우크라이나 그 스캔들이라는 게 좀 뭐랄까 우리 미국 한국에서는 좀 체감을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어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 벌어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기시감이 느껴지는 그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음모론이 또 얽혀가지고 네. 러시아 쪽에서 사실은 이렇게 연결돼서 바이든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한 거다. 아. 뭐 이런 얘기도 또 있고 그 아들이 이제 또 러시아 쪽 유전하고도 또 연관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쪽에 또 발을 들여놓은 게 이제 러시아 쪽이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니, 바이든을 그,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 아들 걔 차남 걔가 걔 변호사인데 뭐가 그렇게 발이 넓냐. 그 이제 그쪽은 워낙 사실 글로벌. 아, 씨. 나도 변호사 한 명 아는데 우리 그, 방송 나오는 변호사. 그 저기 뭐야 그런 이제 미국 대선에 개입한다라는 식의 음모론이라는 건 사실 홈랜드 시즌 6, 5, 6, 7 아, 요즘 보면은 이제 러시아 스파이들이 그 이제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나 이런 거나 그런 첩보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 판을 흔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묘사가 돼 있긴 하죠. 그런 그쵸. 것들이 묘사가 돼 있기는 한데 이게 뭐 말씀 그 바이든의 해명대로 러시아가 그냥 바이든이 새 대통령이니까 일부러 알아서 기어서 비위를 맞춰준 걸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진짜로 뭔가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우리 밀어줘라고 할 수 있는 그 물밑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건 사실 알 수가 없는 일인데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부패 관련 스캔들이란 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은 그 일정 수준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세를 움직인다라는 생각 사실 안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 일정 수준이 예를 들어 진짜 최순실 스캔들 세월호 사건 이 정도 급이 돼야지 아 이거 정말 아니네라는 인식의 전환을 주지 자잘한 스캔들은 사람들의 어떤 투표 선택지를 바꾸는 정도의 파워는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 원래는 러시아를 미국이 계속 제재하고 있었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그렇죠. 침공을 한 다음부터 계속 제재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가 사실 가스를 팔아먹을 때가 유럽이거든요. 네. 근데 유럽의 가스 파이프라인 연결하는 거를 미국이 계속 막아왔는데 네, 그렇죠. 바이든이 이걸 허락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음모론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이 사실 뚫어주려고 할 때 이제 러시아가 바이든한테 이제 돈을 먹여서 아. 저걸 뚫어줬다. 이런 이제 음모론이 이제 퍼지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이거는 러시아가 요청한 게 아니고 파이프라인은 독일이 요청한 거거든요. 네. 독일이 뚫어달라고. 아. 왜냐하면 독일은 아시다시피 탈원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에너지원으로 가스를 많이 사용을 그쵸, 하는데. LNG. 네. 네. 거기서 이제 가장 싸게 들어올 수 있는 사실 러시아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는 그거 외에도 이제 외교적인 문제나 이런 게 다 겹쳐 있지만 그쵸. 어쨌든 러시아하고 독일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은 사실 거의 90% 이상 이미 그 개발이 진척이 돼가지고 사업이 그러니까 사실 바이든이 아니더라도 허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와서 그걸 다 철거해라? 이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음모론으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제 갖고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뭐 보통 모든 요소가 다 같이 작용하는 경우가 사실은. 뭐 그렇죠. 그렇죠. 뭐 없었겠어? 뭐 네, 이런 그렇죠. 느낌. 그렇죠. 아 근데 원래 그러니까 바이든의 차남을 굳이 자문료를 주는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지금 당장 급한 거를 이렇게 그 사람 우리 늘 얘기잖아. 왜 서울 시골 사는 시골 살 때 아이돌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에 가서 기획사 오디션을 봐라. 이런 것처럼 루트를 찾잖아. 뭐가 되려면 뭐가? 영화감독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정치인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다못해 그냥 어려운 일 있을 때 좋은 말이라도 옆에서 한마디 더 해줄 사람. 도움 되는 사람. 실질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뭔가 구축해 줄 사람 혹은 그 사람이 뭔가 말이라도 한마디 찔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거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어른들이 회사의 고문이니 자문이니. 뭐 이사니. 이사니. 사회 이사니. 그렇지.
이래가지고 이제 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회전문 인산이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나도 경제 쪽은 잘 모르고 회사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는데 아 정말 학위를 땄었어야 됐어요. 학위를 따서 사회이사 같은 거 했었어야 됐어. 이런 꿀이 없더라고 보니까 진짜. 잘 이러니까 이 양반이 옛날 사람인 거예요. 학위를 따서 사회이사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저기 정치를 한번 하셔야 돼요. 학위를 이용한 정치를 디딤돌로 해서 영향력.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영향력도 몇 년 안 간대. 학위를 어쨌든 네. 교수가 관련 분야 교수 같은 거 하고 있으면은 이래저래 아다리가 맞으면 이제 그 자리에 가는 건 거지.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런 사람들 앉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네. 특히 그 국가기관산업 예타 같은 거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끝발. 4대강 예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어디 뭐 무슨 뭐 조성. 뭐. 이게 서울대 경제학과 자리가 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겠죠. 그런 면에서 네. 나래도 위정자면 이름도 좋잖아요. 경제학과니까. 이게 또 지방 소멸 관련해서 문제되는 게 지방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 이런 데에서 연구 영역들을 엄청 하는데 이제 지방 대학들이 지금 다 부도나고 미달되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할 어떤 맨파워가 없는 건가 이제 지방으로 가면은 그게 사실은 단순히 그냥 학교가 망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개발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지잡대라서 사람이 없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라. 지잡대가 이 단순히 교수 수준도 형편없어서 거기한테 못 맡긴다? 아니 그게 아니고 방본사에 왜 이렇게 과격해졌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말 그대로 지역사회와 연합해서 막 개발돼야 하는 어떤 그 일의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축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건 거지. 소위 말해 인맥이 네. 무너지는 거죠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끌고 들어갈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딴 데서 들은 거지만 광주가 사실 그런 게 되게 끈끈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 이번에 광주 한번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건물 네. 아, 예, 예. 철거. 근데 그것도 뭐 아, 예. 그 예. 앞으로 와 진짜 예. 근데 영상 보고서 영화인 줄 알았어. 저도 영화인 줄 알았어. 예, 이게 말이 근데 그것도 되나.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커넥션들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부패 문제로 한 번에 걷어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지역으로 가면 이제 지역의 유지라고 하긴 좀 어렵고 어쨌든. 그런 지역에 명망 있는 분들이나 네. 이런 게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게 광주 쪽이 조금 그런 게 강하고 경상도 쪽은 요즘 많이 약해졌고 그런 게 뭐 이런 식으로 지역 간의 편차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외부에서 뭐 개발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렇게 바로 효과가 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냥 지역 불균형 문제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냥 지역에 인프라 많이 세워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이미 다 그렇게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꾸지 않고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그런 지역 명망가들의 거점 중에 주요 거점 중에 하나였던 대학이, 그쵸, 대학이 이제 무너지니까 거지. 이걸 또 좋게 해석하면은 이권의 해체인가? 아니 이권의 해체가 되려면 근데 사실 그거를 우리가 옛날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그 지역 토호라고 그렇죠 토호라고 불렀죠.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많이 들어서 좀 다른 얘기지만 왜 지역에 그게 한때 항상 영화제 많이 유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는 뭐 선후배들이 그런 영화제 이제 그 프로그래머에 관련된 물어준다, 뭐. 그걸 갔단 말이에요. 갔다 와서 겪고 나서 걔들이 와서 했던 얘기들이 다 그 비슷한 얘기였어요. 이게 그냥 자기들은 영화를 여기에 시청 공무원과 연계해서 이 어떤 뭐랄까 그 유치해서 진행만 시키면 되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는 굉장히 그런 지역 토호화에 관련된 정치적인 문제와 그걸로 통한 기금과 조성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더라. 근데 이제 그게 그 중에 재밌었던 거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시는 토호가 계셨나 봐.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래머한테 이래라 저래라를 한 거야. 내가 나도 영화 안다 이거야. 나도 영화 안다 이거야.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사단이 좀 난 게 있다. 뭐 약간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 그렇게 지역사회랑 갈등해서 나가리 된 영화제들이 몇 개 있죠. 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됐죠. 남아 있는 거 명망 있는 거 이제 몇 개 남기고 됐고, 자 우리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프간이었어요. 너무 멀리 갔어. 멀리 갔어. 지역 토호까지 갔어. 지금 아프간 토호. 우리 아까 우크라이나 토호 얘기하다가 아프간 토호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토호가 지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아프간은 거의 국가가 아니더만요. 그렇죠. 거기는. 거의 국가가 아니죠. 거기 심각합니다. 아프간은 자 애초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미국이 아프간에 들어간 이유는 뭐죠? 원래는 사실은 탈레반을 제거하려는 게 아니고 그치. 탈레반이 비호한다고 생각했던 알카에다를 제거하려고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제로 다크 서티의 영화에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잘 나오는 그 명작이죠. 그 끝났잖아 이제. 그냥 맞아요. 끝나서 그러니까 끝났어요. 근데도 계속 주둔했던 이유는 뭐예요? 왜냐면은 그 아프간이란 지역을 보시면 예전에 제가 한번 마르크스 강좌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아프간이라는 지역은 사실은 밑으로 내려가면 파키스탄, 인도 연결돼 있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중앙아시아 쪽 연결돼 있고 옆으로 가면 이제 이란, 터키 쪽으로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또 중국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굉장히 천혜의 어떤 지정학적인 요인인데 요소를 갖고 있는 지역인데
미국이 거기를 장악을 해야지 사실은 석유의 원활한 순환이 가능해요. 그러면 거기가 막혀버리면은 바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를 러시아나 중국 세력이 가져가 버리면은 그 지역에서 이제 석유 통과하는 그 미국의 루트가 막혀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석유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이제 아프간에 사실은 눌러앉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특히 이게 결국에 이란입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미국의 중동 정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어쨌거나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란 그리고 또 이 시아파 이제 소위 말해 이슬람 공화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이란부터 시작하는 이제 이 혁명 세력들. 이란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게 헌법에 명시돼 있죠. 혁명을 수출해야 된다. 아. 이슬람주의 혁명을 전 세계에 수출을 해야 된다. 이슬람주의 혁명이라면 그 옛날에 호메이니가 했던 그 혁명이요? 맞습니다. 예. 아, 큰일 날 사람들이네. 근데 이슬람주의만 빼면 혁명을 수출한다는 이거 우리 그렇죠. 문세님의 그렇죠. 아, 갑자기 어떤 그거 아닌가요?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거죠. 네, 그 다 94년에 망했잖아. 94년에 그 회사 파산하셨잖아. 그 회사는 그 찐회사가 아니었다. 아 그런가? 아, 안 하려면서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네. 그건 실수였다. 아차. 나 아무튼 요 이슬람을 어떻게 그러면 막는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이 거기에 원래 주둔하려던 목적은 탈레반 알카에다만 제거하고 나올라 그랬어요. 빠르게. 근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주저앉게 됐고 그러니까 인남식 교수 같은 분들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미국이 사실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부유하고 너무 압도적으로 세다 보니까 나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계속 또 주둔하는 게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거든요. 네, 미국 그렇죠. 입장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년 동안 주둔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결국에 미국이 두려워하는 건 중국부터 시작해서 중국, 그 아프간, 이란, 시리아, 터키 이쪽으로 이어지는 이제 반미 지대가 형성되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형성되면 이제 사실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골치 아픈 게 중국이 하려는 작업은 뭐냐면은 그 실크로드라는 거를 다시 완성시키는 게 결국 유럽하고 중국하고를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륙 지방을 통해서 유럽까지 가서 하나의 순환적인 시장 경제를 만들겠다. 요게 요즘 중국 사람들이 가장 꽂혀 있는 그 작업이거든요. 징기스칸. 그렇죠. 징기스칸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미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세계 시장. 네, 그렇죠. 그렇죠. 모든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미국에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이 세계 시장 구조이기 때문에 그럼 미국 애들은 왜 저렇게 수출이 잘 되냐 세계 시장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내수만으로도 저렇게 굴러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요즘에 고민하는 게 어차피 지금 수출에서 얻는 무역 흑자라는 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중국이.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중국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 기회에 사실 위안화를 거의 기축화폐로 하는 세계 시장, 중국식 세계 시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1대1로라고. 그렇죠, 그렇죠. 1대1로죠. 네. 네. 근데 그 시작점이 사실 장안, 옛날 장안이라고 불렀던 네. 지금 시안이죠. 저 잠깐 농담 한번 하면 저 정말 1대1로 처음 들었을 때 네. 한국말인 줄 알고 아까 위안화랑 원화랑 1대1로 나 그건 줄 알았어. 말 되는데. 처음, 아, 진짜로 그 무슨 해가지고. 아, 그것은 아. 중국모? 아, 이거 이제 그 가치를 높여서 뭐 1대1로 이렇게 뭐 달러랑 1대1로 이렇게 뭐 그런 거 하겠다는 거야. 그런 한국말인 줄 알았다가 그렇죠. 아, 이게 중국말이구나. 네. 네, 그랬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은 이제 그런 식의 1대1로를 통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잘 안 되고 있죠.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아프간이 나타났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할지도 좀 고민이 될 거야. 중국은 진짜 우리 만할람을 들어야 되는 게 문화라니까. 아, 그렇죠. 문화로 공격을 해야지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에 대한 호의가 생기고 그 호의가 중국 가서 수많은 인재들이 유럽이나 독일에 수많은 인재들 가난한 집에 그 개천년에서 난 용들이 중국 가면 그래도 대접받고 이렇게 된다 이런 걸 해서 인재를 빨아들이는 네. 딱 그런 시스템이 돼야 그래야지 이제 저기 뭐야 뭐가 돼도 뭐가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중국은 지들끼리 그거 한 다음에 폐쇄적인 뭐, 그러니까 애들 사람 때려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런 되겠어요? 개방적인 대국이 되기에는 지금 진국의 지배 체제 이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현재 상태 불가능. 그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런 거죠. 이제 셰일가스 혁명이 네. 그 방금 얘기하신 그 석유 확보 루트의 필요성을 낮추는 바람에 아프간 주둔의 정당성 그 근거가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듣기는 했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셰일가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는 그냥 그 아랍해 앞으로 지나가는 요 이렇게 미국 애들이 얘기하는 그 페르시아만부터 시작해서 예, 항행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에 사실 이렇게 무역로도 무역로고 이제 원료가 이제 아메리카 내륙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그 루트를 목숨 걸고 지킬 이유가 이제 없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중동 지역의 전략적인 중요성도 많이 떨어지고 이랬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 아니 하던 거 마저 하지 왜 안 해라는 게 있어요.
중국 진출 안 되는데 뭐 이런 게 있죠. 이게 약간 문제가 이제 미국의 소위 말해 근대화론. 그러니까 사실 한국 같은 나라, 한국하고 대만이 대표적이죠. 네. 미국의 나라 만들기가 성공한 두 사례인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에 종속이론이 파산한 이유가 이제 두 나라가 성공해서인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사실 두 나라 빼고는 성공한 게 없거든요. 아, 그렇죠. 예. 내가 생각해 보면 한국이랑 대만은 그 대만도 엄밀히 말하면 내성이 외성에서 그 중국 사람들이 간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중국이랑 결국 한국인 거죠. 한국인인 건데 그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보면은 문자를 읽을 수 있고 그 약간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왜 저기 뭐 몇 시에 일어나 뭘 해 집에 가 뭐 하는 우리 문선님이 누누이 말을 하셨던 근대인이 됐다라는 거에서 그럼 근대인이 될 준비가 가능한가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대인이 되려고 해도 근대인이 될 준비가 가능한가 해서 한국인과 중국인의 수준이 생각보다 전근대 시절에 꽤 높았었던 거 아닌가 잠재력이 그렇게 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중앙집권 체제를 아주 긴 시간 동안 겪어왔었고 그렇죠. 그리고 교육열이라는 건 사실은 반도의 유구한 전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 중앙집권 크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어떤 룰을 따라가면서 그 체제 안에서 어떻게 그 체제를 뭐라고 할까? 강제할 수 있는. 네, 그 강제하고 그걸 또 따라가는 거. 그거에 우리 좀 적응돼 있잖아요. 네. 마스크 다 쓰라고 마스크 다 쓰고. 그 영상 보셨어요? 그 미군이 그 저기 아프간 훈련시키는 거. 맞아요. 그게 얘기 들어보니까 오른쪽 왼쪽이란 단어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훈련이 되나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그 왜 준비가 그러니까 이 얘를 어디서부터 가르쳐야지라고 할 때 준비가 물론 저는 그것도 있습니다만 중국 지금 한국만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일본인들이 근데 일본인들이 개념들을 한자로 그렇죠. 조어를 해가지고 조어를 다 해서 그 진짜 근대의 모든 개념들을 다 습득할 수 있게 인권, 국가, 헌법 뭐 무슨 하지만 지금 자위대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거는 이제 그 자위대가 왜 그러냐에 대해서는 일본 내부에서도 제가 최근에 아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일본 영화 거기 보면 거기 나온 빌런을 잡으러 SAT 경찰 특수부대가 출동합니다. 그 특수부대를 보고 그 빌런이 하는 말 있죠. 나를 잡으러 왜 자위대가 안 오고 저 녀석들이 오냐면 저 녀석들이 제일 실전 경험이 많기 때문이지라는 말을 합니다. 약간 일본 내부에서도 자위대의 그 어떤 이게 실제 군대가 맞느냐라는 어떤 그런 얘기는 좀 계속 제기되나 보더라고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 평화헌법 이후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냥 사회 분위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어쨌든 그건 조금 나중에 얘기하자면 그럼 이제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 주저앉아 있는 것도 큰 비용이 아닌데 왜 그럼 철수를 한 거죠? 이제 굳이 주둔할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네,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셰가스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네, 그것도 있지만 결국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제대로 상대하려면 역시나 힘을 남중국해로 모아야 돼. 이게 바이든의 가장 큰 문제의식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바이든이 사실 저도 굉장히 우유부단하다고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과연 뭘 할까? 과연 뭘 그냥 관리만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반중적인 입장 스탠스를 취하고 그러니까 바이든의 두 면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정말 미국 중심주의, 미국 고립주의를 택하는 그런 어떤 민족주의적인 거랄까요? 뭐 이런 걸 취하는 거고 대내적으로는 굉장히 진보적으로 지금 복지국가 만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면성이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건데 이제 혹시 방송을 들어보셨다면 사실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니다.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게 특이한 사회민주주의도 사실은 민족주의가 전제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지를 누구한테 할 것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복지를 누구한테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우리라는 선을 나누는 데 있어서 민족주의는 굉장히 좋은 이제 그 기제이기 때문에 정당한 기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닌데 어쨌든 바이든도 굉장히 그 지금 사실 힘을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로 힘을 뻗쳤던 거를 쫙 끌어 모아가지고 국민국가 차원에서 이제 민주주의 동맹국들을 거느리고 중국하고 정말 한판 하겠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이거 한판 제대로 된 승부를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선회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서남아시아 쪽 그러니까 중동 쪽에 굳이 힘을 남겨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 사실 걱정이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그 선, 중도 서남아시아를 가로질러고 하는 그 선. 이 반미지대 형성이 가장 큰 또 걱정거리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또 시작한 게 이제 이란하고 핵합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오바마 때 그 이란하고 협의를 한번 했다가 그렇죠. 트럼프가 뒤집었죠. 아니 이 근본 없는 새끼 말을 그렇게 뒤집으면 어떡해. 그래 그 바람에 그 이후에 트럼프 말년에는 드론으로 혁명 수비대장을
그렇죠. 사살한. 살해. 아니, 네. 그 사실 그 테러 맞지. 네. 근데 이제 그 왜 얼마 전에 올림픽 때 그 약간 한국에서 소소하게 논란이 됐던 것 중에 이란 사격 선수가 그 혁명수비대 소속인데 이 맥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란 혁명수비대는 정규군이잖아요. 그 정상국가의 정규군이잖아요. 그럼 혁명수비대 소속의 군인이 그냥 우리나라로 상무선수가 출전을 한 거야. 네. 근데 한국에서 일부 우익이라고 해야 하나 이 사람들이 아니 테러단체 미국이 테러단체로 규정을 했으니까 네. 트럼프 때 규정을 했으니까 테러단체 소속인 선수가 나와서 금메달 따고 있는데 그걸 좋다고 틀어주고 앉았다라고 하는 거야. 난 보고 그 얘기를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MBC 정신이 안 나. 그 되게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고 아니 도대체 얘들은 뭘 보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유튜브에서 봤겠지 그런 소리를. 근데 이제 그런 앞뒤 맥락 없이 이제 사실은 중동 정세나 입장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게 미국의 입장도 계속 뒤집히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맥락이 파악이 한국 입장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건 알겠는데 아니 그래도 앞뒤 상황은 좀 기본적인 좀 알아보고 얘기를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테러단체 테러리스트가 그쵸. 나와서 금메달을 땄다 이런 소리하고 있으면은 아니 근데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도 요 얘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텔레비전 보다가 사격 중계를 보는데 대만 옆에 바로 중국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관역을 쏠 게 아니라 총을 옆으로 돌려서 대가리를 쏴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저 선수가 평화롭게 서로 앞에 있는 관역을 쏘는 것만으로도 이게 바로 올림픽 정신이다. 그건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걔가 테러단체를 인정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사람조차 한순간이라도 평화를 이렇게 평화 속에서 어떤 룰에 의해서 스포츠 정신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올림픽 아니냐라고 대물을 수 있는 그게 진짜로 그 테러단체를 꽂히더라도 그렇게 말을 하고 인식을 해야 제가 보기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테러단체는 테러단체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잠시간의 평화 상태에서 어떤 진공 상태에서 어떤 스포츠 정신 올림픽 정신이라는 거 안에서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는 그 얘기 자체가 옛날 저 기억나지만 80년도 모스크바 올림픽과 84년 LA 올림픽 같이 서방 중심으로 올림픽 따로 하고 동상국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너네는 우리 세계 아니야. 내년인가 이제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올리는데 열리는데 약간 그럴 조짐이 보여요. 그렇게 될 조짐이 약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거 자체가 약간 제가 보기엔 신념 약간 되게 종교적이라는 거지. 되게 배타적인 의미의 종교적인 거거든요. 약간 좀 그러네요. 어쨌든 아프간은 어쨌든 그래서 소용이 없고 그럼 남중국해 힘을 집중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란도 사실은 그 혁명수비대가 정규군은 맞는데 이란은 군대가 두 개입니다. 정규군. 그러니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원래 본래 그 이슬람 혁명 당시에 본래 정규군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호메이니가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혁명 수비대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얘네는 이제 이란의 거의 상원 역할을 하는 그 이슬람 이맘들이 모여서 이제 원로드 같은 거구나. 거기에 이제 직속 군대고 이제 또 이란 정규대는 또 따로 있습니다. 말만 좀 되게 근본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은 사실은 거의 신정국가 신정국가도 맞는데 근데 거의 유일한 근대 국가예요. 서남아시아에서. 아, 그렇죠. 서남아시아에서. 서남아시아 거의 유일한 근대 국가인데 그러니까 요게 아까 말씀하신 게 그 트럼프가 합의를 뒤집었다고 하잖아요. 트럼프가 왜 뒤집었냐면 사실은 큰 그림을 우리가 보자면은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주변이 다 적이에요. 그렇죠. 자기 빼고는 다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그 조그마한 거라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서 우리 힘으로 써야지 이제 된다. 이런 입장이라서 계속해서 난민들을 이제 죽이고 몰아내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게 그런 맥락 속에 놓여 있는 건데 이 이스라엘이 사실 팔레스타인 문제라는 게 계속 반복되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쪽한테 편을 들어 주는 거죠. 너네 수도로 인정해 줄게 예루살렘. 대신에 너네가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은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서남아시아 쪽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자본력과 기술력이나 이런 거를 아랍 왕조들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랍 왕조들은 순위파입니다. 네네. 이 사람들은 순위파인데 이 아랍 왕조들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셰일가스 혁명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서 앞으로 석유의 시대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돈은 많아요. 가진 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점진적으로 수요가 줄을 거는 그렇죠, 하루아침 그렇죠. 없어질 일이 없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체제 유지를 위해 왕조라는 거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경제 개발을 하고 젊은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거를 할 때 그럼 뭘로 할 건가? 요게 문제거든요. 어떤 모델을 갖고 와서 어떻게
근대화를 시켜 경제 개발을 할 것인가 문제인데. 왕조부터 해체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바이 같은 거.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빌딩 세우고 뭐 이러는 게. 한국 사람들 거기 가서 그 담수화 사업하고 막 이러는 게 다. 맞아요. 그런 게 이제 지금 이 사람들 왕조 국가들의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요르단이나 이런 쪽들도 요르단은 이제 사실 무하마드 직계거든요. 무하마드 가문의 후예거든요. 그 왕가가. 그 그러니까 엄청 사실은 권위가 있는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왕가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바로 나와요. 예. 아니 무하마드의 후예한테 물러나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왕이 예전에 IS 폭격하거나 그럴 때 직접 왕이 나와가지고 비행기 몰고 가서 아 그게 요르단이었구나.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이제 왕가가 쓸모가 있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해결을 이 사람들도 이제 순위파들도 고민이 많은 거죠. 거기서 이거 우리가 돌파할 돈은 많아요. 지금 가진 돈은 많아서 뭐 이것저것 금융 투자해 놓은 건 꽤 있는데 어쨌든 산업을 개발시키고 젊은 사람들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될 어떤 산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어디서 찾지 하다가 본 게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스라엘하고 순위파 왕조국 아랍 왕조 국가들하고 굉장히 친해요. 아. 여기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이거를 허용하면 안 돼요. 이슬람 그렇죠. 이슬람적인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그걸 쫓아낸 거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슬람주의의 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를 허용하면 안 되는데 돈 앞에 장사 없네. 예, 네, 돈 앞에 장사 없는 아, 거죠. 돈이 진정한 신이라는 게 맞아요. 유일신이시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요게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가 생각했던 거는 서남아시아 쪽에 두 가지 근대화 모델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슬람 공화주의,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공화주의 세력이라는 근대화 모델. 그러니까 이슬람을 공화국 형태로 만드는 어떤 세속화된 모델. 요게 하나가 있는 거고 아랍 왕조들이 이스라엘하고 연결돼서 서구하고 연결되는 그 어떤 새로운 근대화 모델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죠. 아, 그 상태에서 양손에 패를 쥐고 있다가 해서 그렇죠, 이란 그렇죠. 패를 버린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아. 거기서 이제 이란 패를 버린 거죠. 그래서 이란 핵합의를 뒤집어 엎어버린 건데 요게 이제 바이든한테는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버릴 수도 없어요. 그죠. 예. 그렇다고 이란하고 지금 척을 지면은 요게 연결될까 봐 또 무서운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이란도 왜냐면 이란 지금 탈레반은 순위파입니다. 네. 이란은 시아파거든요. 그렇죠. 이란이 시아파 국가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어차피 순위파 국가가 강해지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둘이 어쨌든 어느 정도 이해관계 공유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아니, 이란하고 미국하고 저 순위파 탈레반 국가라는 거를 확장되게 놔두면 안 된다. 요게 약간 지금 합의가 돼 있는 거죠. 아 근데 이렇게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서구 근대 뭐 또 좀 더 나간 복지국가 약간 우리가 상상 속에 생각하는 어떤 근대의 모델인데 이 우리 편은 왕조국가 이슬람 공화국 그쵸, 그쵸. 우리 사실 공화국을 조금 더 진보된 좋게, 뭐 좋게 된 평가인데 이슬람 공화국이 약간 우리의 적 약간 이런 느낌처럼 제가 가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그러니까 아니 뭐 영국도 왕조국가 그렇죠. 일본도 왕조죠 식물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왕조가 아, 이런 식이라면 북한도 가능성이 있네 김치 왕조국가로서 그 왕조는 지지 세력이 너무 많아요, 남한. 그래서 안 돼. 옛날에 라종일 선생님이 그 회고록에 쓰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김정일이 그 고민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김 씨는 입헌군주정처럼 혁명의 전통으로 상징으로 이렇게 물러나고 내각제로 해서 개혁개방해봐 안 되냐 그랬는데. 김정일이 그런 생각을 네. 했다고요? 아.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네는 물러나면 바로 그지 네, 당연하지 바로 끝난다고 네. 시진핑도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막 그렇겠죠. 모든 독재자들이 사실 후계자 고민을 안 할 그렇죠. 수가 없죠. 그게 단순히 나의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어가 아니라 그게 내 목숨을 보존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죠. 저 왕조를 천년 왕조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인도하고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있는 파키스탄도 거기도 순위파 아 그렇죠. 그러니까 파키스탄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게 파키스탄이 사실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맨날 미국 욕해요. 이게 다 미국 때문이다. 반미의 선봉인 파키스탄.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뭔가 제가 기시감 대한민국에서도 아, 벌어졌던 어떤 우리 초대 대통령인가요? 그저 뭐야 그래가지고 저기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국경에서 그 국지전 하는데 한국산 K9과 중국산 자주포가 붙었는데 한국산 K9이 좀 압승을 했다 이런 걸 이제 국뽕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아, 정말 홍보망이다. 유튜브에 아니, 그런 것도 나와요? 아, 그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산 자주포가 수출이 되게 실제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에서 대량 수입을 한 거지. 그래서 국경에다 세웠는데 파키스탄은 중국 무기를 지원을 받았잖아. 그래서 자주포를 갖고는 서로 포격전을 했는데 실제로 인도 쪽이 압승을 한 거야. K9 자주포의 우수한 성능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한 작년 꽤 군사 국방 관련 콘텐츠에서는 되게 꽤 많이 올라왔던 거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그 우리가 그럼 순위파, 시아파 무조건 싸운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아닌 게 그죠. 그 탈레반 쪽하고 파키스탄 쪽이 연결된 게 파슈트족입니다. 이 파슈트족들이 중간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지금 제일 그 뉴스에 많이 나오죠. 파슈트족.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파슈트족의 어떤 분파 같은 족들이 또 이란 쪽에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탈레반하고 이란하고 또 뒤에서 또 협의하는 걸 또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란도 사실은 탈레반하고 그렇게 싸우고 싶진 않거든요. 아, 그렇겠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서로 건들지 말자 이거 의사를 이미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부족들 간에 이게 굉장히 네트워크가 굉장히 네. 얽혀 있어가지고 네. 좀 어려운 거죠. 그죠. 그 당장 지금 조금 아프간만 해도 북부에 원래 반탈레반 성향이 강하던 그 마수드라는 네. 사람이 이끄는 그 반탈레반 북부동맹. 북부동맹이 이미 북부를 상당 요충지들을 장악을 이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왜 이런 게 가능하지 했더니 그냥 부족 국가, 이게 국가가 아닌 거야. 근대 국가 아닌 거야. 부족끼리의 맞아요. 연합체에 가까운 것이어가지고. 근데 이게 또 제가 옛날에 마르크스 강좌에서 또 에티오피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족 국가라 그래서 반드시 문제되는 네. 게 아니고 이제 부족들이 모여서 상원 같은 걸 만들면 또 괜찮습니다. 합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면 되는데 이게 어렵죠 사실. 네, 그렇죠. 협의가 안 되죠 이게 네. 목숨 걸고 싸우기 때문에 이제 그 아프간이 사실 미국이 철군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키신저가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에 기고를 했죠. 이제 키신저가 기고를 했듯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는 뭐 그 지도를 보면 딱 아시겠지만 주변에 너무 많은 이해관계들이 네, 얽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미국이 독자적으로 사실은 자기 이해관계만 반영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위치가 네. 왜냐면 거기에 반대하는 적대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얼마든지 지원을 얻어낼 수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키신저가 비판했던 것도 미국이 왜 거기 주저앉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키신저가 보기에는 사실 키신저도 욕을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아무튼 키신저가 볼 때는 이제 미국은 그 알카에다 제거하고 바로 나왔어야 된다. 그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뭐 상관하지 말고 그 바로 최근에 나왔어야 된다. 개봉한 영화 중에 그 아웃포스트라는 영화 네. 혹시 보셨나요? 뭔가요? 아, 영화 재밌어요. 그 아프가니스탄 파병된 그 포스트라 그러잖아요. 그 소초. 네. 근데 걔가 제일 전방에 나가 있는 소초인 거야 거기가. 주변이 왜 아프가니스탄이 다 산악지대잖아요. 그게 왜 그래가지고 부시 시절에 아프간 침공 처음 할 때 부시가 한국 특전사를 그렇게 원했다 그러는 게 산악전투에 당연히 한국군이 익숙할 테니까 그쵸. 훈련이 돼 있을 테니까 해서 흔히 말 유격전이라 그러지. 그래서 이제 원했는데 어쨌든 한국은 결국은 파병을 안 했, 그 전투병은 파병 안 했지만 제일 멀리 나가 있어 지원받기가 제일 힘든 소초에 포스트에 그 탈레반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악전 고투를 하는 미군들 얘기예요. 근데 보고 있으면은 이 지도가로 이렇게 설명이 계속 나오거든요. 진짜 그냥 고립무원이에요, 거기. 맞아요. 네, 고립무원이야. 그리고 아프간이라는 나라의 지리 자체가 그런 식이다 보니까 그 불필요한 희생이 너무 많은 거지. 맞아요. 그냥 봐도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근대 국가, 그 자주적으로 근대 국가가 되어서 이게 그 주변의 이해관계를 어떻게든 이게 이용해 먹을 정도의 그 어떤 그 뭐랄까 집중력이 생 국가적으로 국가력이 생기지가 않은 국가인데.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20년 동안 해봤는데 뭐가 안 된 상태고. 손을 뗐고 네. 그 상태로 근대 국가화가 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이건 그런 거잖아. 여러 부족과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건 뭐냐면 한 100명씩만 나눠서 부족 단위로 나눠서 중국에서 돈 받는 애 뭐 파키스탄에 돈 받는 애 이렇게 치고 해서 내전 끊임없이 내전하면 네. 여기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그냥 딱 저 제일 좋은 상태인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그러고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요. 키신저가 원했던 건 그거죠. 아, 그렇게 냅둬라 혼란한 상태로. 아, 그냥 냅둬 아무도 못 차지하게 냅두고. 아. 그러니까 이 키신저가 사람이 사악하네. 굉장히 사악한 네.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 입장은 기본적으로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키신저는 옛날에 한국도 버려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아, 안 되겠네 네. 이 사람. 안 되겠네. 그러니까 한국도 그냥 일본이 먹게 냅둬라. 아니. 이건 동상수 감독님 그때는 맞고 아, 지금은 틀리다. 아. 한국인이 저력으로 증명했다. 그때는 맞아. 그때는 아니. 그래서 보니까 있지요. 아프가니스탄 그 점령한 게 20년이더라고요. 20년이면 일제 우리나라 일제시대 36년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한국하게 미군이 주둔한 게 이제 6.25 종전부터 따져도 20년이 지났으면 73년이야. 53년에 한국하고 73년에 한국 완전 다른 나라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프간은 그 2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 있었던 건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기본적으로 아프간에 미국이 뭐 3천조를 투입했는 없잖아요. 막 이런 얘기 하지만 과장된 수사 같고 대부분 군사 비용. 그죠. 그러니까 네. 거기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사실은 말씀하셨다시피 산악지대다 보니까 네. 이게 운송료가 엄청나요. 그죠. 네. 아,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시죠. 에스파가 부릅니다. 넥스트 레벨.
그 이번에 무기 이런 것도 사실은 들고 가는 것보다 맞아요. 버리고 가는 게 싸니까 버리고 간 건데 맞습니다. 너무 많이 버렸더라고. 아니 근데 나만 못 쓸 겁니다. 네. 진짜로 근데 저 진짜 키신저 말이 아 이게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거기가 한마디로 AI가 있어서 지가 알아서 그냥 씻고 먹고 자고 알아서 생활하는 애가 있으면 되는 건데 지금 씻고 먹고 자는 것도 못하는 애를 계속 20년 동안 붙들고 앉아있다가 걔를 놔버리고 좀 유기견처럼 놔버리고 좀 갔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모양새가 너무 안 좋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해당 아까 그 남중국해로 모든 것이 포션이 지금 이게 포커스가 집중된 상태에서 아까 말한 바이든의 그 민족주의 그리고 그 뭐랄까 약간의 그 뭐랄까 사회민주주의적인 예 그리고 저력을 그러니까 외부로 뻗친 저력을 그렇죠. 미국으로 끌어당기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 아닌가요? 일본 그러니까 우리 동맹국인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 이런 나라들에게 어떤 방위비 부담 같은 거 그렇죠. 증강 그렇죠. 계속 부담을 주겠죠. 이미 네. 풀어주고 있잖아요. 한국군한테 뭐 네. 핵잠도 허용해주고 얼마 전에 미사일 제한도 네. 다 풀어줬고 네. 미사일 제한 다 풀어주고 네. 뭐 그러니까 결국엔 그럴 수밖에 일단 아까 하던 얘기를 조금 마무리 지으면은 네. 그 결국에 그럼 바이든이 저쪽에서 나올 때 갖는 전략은 뭐냐면은 이스라엘하고 이란 앉혀놓고 너네들이 화해해라. 요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아마 성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을 냅두는 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 아. 왜냐하면 이란이라는 나라는 결국에는 팔레스타인의 그 해방기구까지 연결돼 있는 하마스까지 연결돼 그렇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요거 냅두면 사실은 큰일 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이자 가장 급진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팔레스타인인 사람들이 다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우리한테 시민권을 줘라. 요거를 하면은 사실은 이스라엘은 망하죠.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수가 많기 때문에 투표권을 얻는 순간 이제 사실 완전 먹혀버리겠죠. 아~ 예. 현지화. 현지화가 테라포밍. 그렇죠. 아.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 팔레스타인 내부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그것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아니 근데 팔레스타인들이 그 투항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갑자기 유대교인이 될 리는 없잖아요. 그럴 리는 없지. 그럴 리 없죠. 네. 절대 그럴 리 그러니까 없지. 이제 이스라엘 쪽 강경파들 저거 다 죽여야 된다. 저거 다 없애야 내 쪽거 다 없애야 이제 불가능한 미션. 안정화가 이거고 팔레스타인 쪽들은 또. 무슨 소리냐? 우리가 왜 들어가냐? 우리 저걸 다 뺏어야 되고 뭐 이런 쪽이 그치. 서로 이제 싸우는 선조들의 땅을 뺏어야지 네. 항복할 수 없다 뭐 이런 쪽인데 어쨌든 결국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조정되냐가 앞으로 바이든 정부의 외교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아 어렵다 근데 아, 진짜 어렵죠. 쉽지 않지. 거기에 중국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할지 그렇죠. 어. 근데 중국이 사실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미국이 팔레스타인, 미국이 이제 이란, 아프간에서 철수하는 건 이미 몇 년 전부터 사실 뭐 예정된 미래죠. 예, 예정된 그러면. 미래였기 예.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한 게 딱 명확하죠. 위구르를 거의 북조선화 시키는 거죠. 수용소로 만들고 완전히 그냥 다 장악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아프간에 중국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려울 겁니다. 아마 어려울 거 왜냐면 지형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그쪽 그 무슨 티베트 위에 있는 고원이 뭐죠? 네, 아무튼 티베트 위에 아무튼 그 지역들이 사실 넘나다니기가 넘어들기가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서 그렇죠. 무협지에도 보면은 거기 있는 사람은 찾기 힘들어요. 그 저기 김용 소설 보면은 핵을 쏘면 평평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려울 거라고 소멸 아마 쉽지 중국,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위구 그리고 중국 쪽에 사는 위구르인들은 상당히 그 좀 근대화된 쪽이기 때문에 이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갑자기 아 그렇죠 세속 네. 알라 하면 이제 약간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그게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얼핏 생각하기에 이제 위구르의 이슬람인들이 네. 탄압을 받고 있으니까 탈레반들이 그쪽과 연합해서 중국을 괴롭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렇죠 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아. 오히려 공포했다는 건 사실 러시아죠. 러시아는 이미 그 러시아는 이미 저쪽 아무튼 러시아는 이미 군사훈련 시작했죠. 중앙아시아에서 이미 군사훈련 시작했고 특히 러시아는 옛날에 아프간 침공했다가 한번 정말 크게 대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길이 얼핏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길이 하나 그 긴 땅 넓은 땅에 길이 이렇게 산골짜기 길 하나밖에 없대요. 그 지형이 우리도 지금 강원도의 딱 양구 같은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냥 이건 매복을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라더라고요. 양구는 참고로 그 길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 양옆엔 산인데 산으로 가면 그냥 산에 지뢰밭이라 지뢰 거의 못 들어가요. 그 길만 가는 건데 매복하면 그냥 알고도 당하는 거죠. 어, 그 이제 그거랑 얘기들게 딱 거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게 수천 킬로미터 이렇게 그냥 이게 미국이 사실 그 대부분 군사 비용이기 때문에 거기다 지원한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을 엄청 했어요. 근대화를 시키려고 근데 여기서 미국이 가장 주안점을 뒀던 프로젝트가 결국에는 아프가니스탄 이제 전체를
하나의 원으로 순환하는 순환도로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사실은 어디든지 물자를 공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뭘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엄청 진짜 투자를 많이 하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완성을 못 시켰어요. 한 4분의 3 정도 완성하고 끝났거든요. 그 인프라 다 만들어봐야 뭐 결국에는 탈레반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주로 방해했던 쪽이 탈레반이나 이런 쪽들이 계속 네. 공격하고 뭐 이렇게 네.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아까도 한국인이나 중국인이 훨씬 더 근대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갖췄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은 과연 탈레반 아프간인들이 정말 못나서 그런 건가라고 할 때 뭐냐면 그런 어떤 인프라 자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떤 시장 경제가 돌기 위한 유통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사실 뭘 한다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아 이것은 또 레닌의 고민과 또 맞닿는. 맞습니다. 레닌의 예. 고민하고. 이 넓고 넓은 밀밭을 보다 보면 혁명은 요원하거나라는 그분의 그렇죠. 고민과 이 소비에트에서 어떻게 저 네. 시베리아 불판을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애들이 옛날에 러시아 제국을 할 때 그 네.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시킨 게 정말 엄청난 문명사적인 그 힘이거든요. 예. 그리고 한 줄 한 줄 딱 연결시킨 거예요. 두 줄도 안 돼서 나 진짜 항상 의아해서 철 굳이 왜 했을까 항상 의문이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연결시켜놔야 사실 만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죠. 네. 이제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근대를 경험을 했을까 어떤 근대를 경험했느냐 이게 네. 문제인데 사실 매일 폭격이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이런 근대를 봤을 때 과연 저거에 대한 지향 맞아요. 생각이 나왔을까 그리고 아프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결국 농업인데요. 너무 토지가 척박하다 보니까 사실 농업이 거의 그 지도 보면은 발달을 못하거든요. 여기서 뭘 해? 그냥 황무지 그냥 황무지. 그냥 여기서 뭘 해? 뭐 이제 뭐 한국 사람 같으면 화전민이라도 했으려나? 태울 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황무지 그 바위산들 이렇게 바위산. 네, 바위산 있고 뭐 네, 염소 키우고 뭐 할 게 없겠더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미국 그러니까 아프간을 점령한 이제 미국이 그리고 지금 아프간 대통령이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 요거에 이제 농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개발했으면 어쨌든 상품이 생산되는 걸 팔아야 되거든요. 어디다 팔 건가. 요 두 가지인데 미국이 제시했던 대안은 사실은 그거예요. 너네 아프간이 미국 중심의 그 세계 무역 질서. 특히 미국이 고민했던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고민했던 거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자기네들부터 시작해서 아프간을 거쳐서 유럽까지 갈 생각을 했다면 미국은 반대로 미국에서부터 유럽을 거쳐서 아프간에 갈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프간하고 파키스탄, 인도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무역망에 아프간을 넣을 수가 있다. 예, 예. 이러면 이제 아프간의 근대국가 완성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빠져도 안정적으로 여기 근대국가가 작동할 수 있다. 이게 미국의 가장 큰 문제의식이었는데 이걸 뒤집은 게 오바마죠. 오바마가 아시아로의 복귀를 선언을 하면서 이제 아프간에 대한 어떤 그런 포섭, 세계 시장으로의 포섭 이런 전략이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로 가버리죠. 아니 그 지도 보면 카불이랑 파키스탄 그 수도 어디야? 이슬라마바드? 안 멀어요. 맞아요. 가까워요. 되게 안 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게 이제 지도를 보면 말이 되는 생각이긴 한데 이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그렇지.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슬픈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탈레반 쪽들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사실 이제 그거죠. 중국이든 뭐 이란이든 아니면 인도든 러시아든 요 중심 지역을 사실 지나갈 수밖에 없다. 지정학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은. 그러면 이제 뭘 지나가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건 이제 가스관. 러시아의 가스관을 이란과 인도 쪽하고 이제 연결시켜주는 중국 쪽하고. 그러니까 그게 가스관이 뚫렸어. 그럼 가스관의 안전을 보장을 해줘야 될 거 그렇죠, 아니야. 그렇죠. 자기네가 그걸 하겠다는 거죠. 되겠어? 누가 탈레반 믿고 그걸 지어? 거기다가. 아니,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아프간에서 그런 이제 기획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탈레반이 집권하면서 무기한으로 연기가 됐던 게 이제 미국이 점령하고 나서부터 다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다가 사실 굳이 해야 되나? 약간 그러니까. 이런 네, 네. 고민 때문에. 바미안 섣불 뽀갰을 때 이미 그 신뢰가 무너졌어. 이게 그렇죠, 아, 얘들은 그렇죠. 언제든지 뭐 이걸로. 그 반달리즘을 갖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죠. 세계 문화유산도 폭살했는데 뭐. 그런 정도로 자기네 나라의 그런 어떤 엄청난 그것도 어떤 그런 신념에 의해서 빡 쪼개버리는 애들이 그 21세기에 그렇게 반달을 행하는 조직이 딱 두 개가 있었더라고요. 하나가 탈레반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시진핑이야. 그래서 시진핑 왜 석불 그 폭파시켜버리고 이러잖아. 노트코리아 저기. 아 노스코리아. 지금 부정하나요? 아 노스코리아 그분들은 논외라서. 이제 결국엔 그런 게 계속해서 문제가 될 거니까 지정학이 이제 에너지하고 결합하는 거죠. 에너지 공급망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했을 때 문재인 정부도 결국 고민하는 건 저 러시아의 어떤 유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북한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송유관. 송유관을 만들어낼 것인가 요건데 항상 우리가 탈레반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죠. 사실 저 북쪽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수로 무슨 수로 믿을 것인가? 이게 약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결국 이제 그 혼파망으로 이제 갔는데 그렇죠, 혼파망으로 갔죠. 거기에 어쨌든 우리는 무기나 수출하자 이런 쪽으로 무기 수출하고 이제 뭐 지어달라 이런 것까지 짓고 지어달라 원전 어떻습니까? 원전은 이미 많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스탠스가 웃겨진 게 그게 영화 보고 관념적으로 그냥 그 탈원전이 좋은 것 이래가지고 국내는 탈원전을 했는데 해외에는 원전 수출 엄청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스탠스들이 약간 머릿속에서 이거를 이 원전이라든가 이런 환경 탄소 저탄소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개념 정리가 된 상태로 정책을 입안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집권 초기에 그게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돼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얘기는 딴 얘기였습니다. 뭐 아직 탈원전을 한 건 없지만 어쨌든 그게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그린 뉴딜하고 엮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린 뉴딜은 또 집권 후반에 나오고 멀다 보니까 이게 탈원전이랑 그 저탄소 정책은 사실은 같은 게 아닌데 보통은 애매하게 생각하잖아요. 두 개 같은 거라고 애매하게 생각하니까 얘기는 딴 얘기는 바로 하던 얘기 맞아요. 뭐 어쨌든 우리가 저기 아프간은 대충 이제 그러니까 이런 혼파망이었다. 그렇죠. 혼파망으로 갖고 이제 바이든이 사실 굉장히 과감하게 뺐어요. 트럼프조차도 사실은 못 빼고 있던 거를 그렇죠. 한 번에 결단을 내려서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영상이 되게 돌아다니잖아요. 바이든이 옛날에 오바마 때 부통령 시절에 뭐 아프간 철수하면 사람들 죽어날 텐데 여성들 인권 탄압당하고 아이들이 죽어날 것일지도 모르는데 What the fuck? 뭐 난 상관없다. 그런 빌어먹을 곳에서 난 빼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게 지금 돌아다니는데 비판하려고 많이 이제 그런 게 공유되긴 하지만 어쨌든 바이든이 굉장히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그게 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아프간 철수하던 당시에는 그림이 너무 안 좋은 그림이 많아서 아이고 미국의 그 패권에도 영향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바이든 지지율도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웃기는 건 사람이 망각의 동물인 게 일주일 딱 지나잖아요. 그냥 결국에는 그냥 알턴이 뺀 건 거야. 맞아요. 네. 결국에는 그래서 아 이거 약간 며칠 지나고 생각하니까 아 그 사람들 되게 아무도 기억 못하는구나 생각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뭐 자원이든 뭐든 뭐가 이룩됐으면 이제 명분이 있지 내 대국민적으로 내부적으로 왜냐면은 그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여전히 주둔한 상태에서 제로다크 서티를 관람한 미국 관객은 여기에 왜 있어야 되냐라는 문제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인재와 돈이 저기에 가서 저렇게 상처받고 희생당하는데 무의미하게 죽어나가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채워줘야 되거든. 둘 다면 최고죠. 뭐냐면 뭐 경제적인 이득 아니면 정의. 근데 뭐 정의라고 하기엔 미묘하고 정의 뭐 굳이 따져도 정의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건 빛나된 잡으면서 끝났죠. 그건 끝났지. 그런데 이제 근대 국가를 정의라고 표현할 수 있기엔 좀 애매한 거고 근대 국가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근대 국가가 니들 돼야 돼 이게 캡틴 아메리카의 정언 명령이야 이러기엔 그걸 정의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런 거고 그럼 이제 남은 건 이제 모두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생각할 수 있는 건 경제인데 그건 아까 말했듯 요원하고 신뢰 관계 근데 이게 결국 이 두 가지가 뭔가 와야 되는데 그럼 미 자국민에서 지금 그래 저기 뭐야 오스카상 타는 영화가 제로다크 서티가 나왔는데 그런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내가 봤을 땐 그게 내부 오히려 내부 정치용으로 내부 정치를 생각했을 때 아프간에서 빠지는 건 오히려 그쵸?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는 특히 좌파적 맥락에서 이 미국의 서나와시아 침공 이거를 제국주의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아프간 사건이 상징하는 바는 미국이 더 이상 세계 미국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수출하는 그런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냥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뭐 인권이 침해되든 뭐든 난 모르겠고 일단 내 이익부터 챙기겠다. 여기서 잠깐 그 역할을 한국에게 맡기겠다.
그렇죠. 아시아의 미국. 그렇습니다. 소중화에 이어 우리는 소미화의 길로. 아마 상소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올리고 아유. 있잖아 지금 막 유튜브로 상소 올리잖아. 바이든 그러면 안 돼. 너 과장이야 이러면서. 이게 지금 웃을 얘기가 아닌데. 아 진짜 이게 옛날에 상소의 형태였지만 지금은 유튜브로 아니 일개 한국의 20대 청년이 바이든의 행보를 보고 바재앙이야 이랬다가 바왕상이야 이랬다가 이제 비판을 계속 하잖아요. 그게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건 거지. 그게 결국은 그들의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있는 건 이 미국적인 질서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왜 미국은 우리가 생각한 그 질서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왜 이상한 짓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그 옛날에 저기 뭐 명나라에 상소 올리던 그 사대부의 마음인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키신저가 되게 무섭다고 생각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키신저는 세계를 미국화시키는 걸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니네가 뭐 어떻게 될까? 키신저의 이런 생각에 사실 깔려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미국식 민주주의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거 우리만 할 수 있는 거다. 아 자부심이 있구나. 네,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글을 계속 읽어보면은 그게 깔려 있어. 야, 그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야. 그거 왜 자꾸 수출하려 그래? 맞아. 미국식 투표 시스템 한국에서는 이미 내전이야. 이미 전쟁 났어.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 이제 그 지금 미국 쪽에서도 키신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사실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한국을 봐라. 대만을 봐라. 저 나라가 저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되지 않았냐. 왜 그렇게 너는 무시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키신저는 비웃는 거죠. 그걸 그게 뭔 상관? 왜 뭔 상관이야? 그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미국적인 질서, 미국적인 평화, 이게 어떻게 유지되냐가 핵심이다. 이걸 위해서는 사실 여성 인권이고 뭐 다른 민족이 희생되고 이건 중요한 거 아닌 거예요. 아,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다. 네,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어쨌든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평화만 지키면 돼. 설령 독재자든 학살자든 상관없다. 이게 약간 키신저적인 현실주의인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약간 그 미국이 남미 대할 때 맞아요. 태도인 맞아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70년대 저강도 전쟁이라 그래서 그런 게 많이 했던 게 키신저가 집권하고 있을 때죠. 아 그렇구나. 아. 키신저 리안들이 근데 이제 뉴라이트들이 나오면 뉴라이트라고 하면 안 되고 쟤 뭐지? 미국 매파였던 애들 누구지? 부시하고 같이 나온 애들. 아, 그 네오콘. 아, 네오콘. 이제 네오콘. 예. 그 얼마 전에 죽은 그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 사람. 아, 럼스펠드. 아, 럼스펠드. 예. 그 네오콘이 사실 그런 키신저적인 측면이 강한 사람들인 거죠. 아니, 그걸 반대하는 게 강했던 거죠. 네오콘은 사실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전향한 거기 때문에 어딜 가나 아, 맞아요. 그 저기 허공의 질주에 나오는 그 원전 테러하던 아줌마 아저씨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나중에 네오콘이 됐대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웃긴 거야. 맞아요. 마르크스 주의자들이 좋은 게 없어요. 전 세계에 좋은 일을 한 게 없어. 그래서 리버 피닉스는 요조라고 말이야. 그게 씨 불행해요. 아무튼 이제 그런 네오콘적인 이상, 그러니까 전 세계를 미국화하겠다는 이상이 사실 끝난 게 한국한테 과연 좋은 일인가. 요거를 생각해. 우리는 그걸 그냥 좌파적 맥락에서 제국주의, 신자유주의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예요. 왜냐면 미국이 그런 역할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이게 재앙이 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키신저가 사실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은 모택동한테 말렸던 게 뭐냐면은 남중국해를 완전히 개방해 준 거거든요. 아. 전부 다 넘겨준 거예요. 아. 아예 싹 넘겨줬어요. 아. 그거는 좀 이따 일본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모택동이 사실은 정말 이 천재적인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문화대혁명이고 뭐고 사실 전부 다 모택동은 아시아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조선혁명, 일본혁명까지 나아가는 이 아시아혁명을 본인이 이끌려고 했던 건데 이게 사실 한국전쟁으로 막혔거든요. 그리고 대만도 사실 미국한테 넘어갔죠. 그러니까 중국혁명과 조선혁명이 전부 다 불구화됐단 말이에요. 반이 통일이 못 된.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전쟁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사실 그쪽을 뚫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닉슨이나 키신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은 베트남 전쟁에서 중국군이 침공하는 거예요. 한국 전쟁처럼. 한국 전쟁에서 사실 중국군이 참여하면서 망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닉슨이나 키신저도 고민을 했던 게 만약에 저 모택동이 저 적군을 이끌고 홍군을 이끌고 베트남을 넘어서 동남아에 간다. 그리고 인도를 침공한다. 요거는 사실 재앙이죠. 그렇지. 악몽이지. 악몽이죠. 그러니까 키신저가 얘기한 게 너네한테 모든 걸 다 허용해 줄게. 닷도록 남중국해 다 개방해 줄게. 그러니까 베트남 전에 참전하지 말아라. 요게 사실 키신저의 가장 큰. 그래서 이제 키신저가 자기 얘기로는 내가 이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거기를 뚫어줌으로써 중국이 경제 개발하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일본이 거기서 키신저한테 말려가지고 많이 뺏겼어요. 이권을. 이권을 굉장히 많이 뺏겼어요.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 사실은 그 막는 역할을 자기네가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한 번에 뚫려버리니까
일본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안보적인 위기감과 그리고 미국에 대한 배신감, 불쾌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일본 아시겠지만 일본 우익 중에서 자주성 굉장히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북한의 거의 주체 사상을 좋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일본 극우파 중에서. 그게 왜 그런 경험들이 쌓인 거예요. 그 저기 어디야 그 센카쿠열 또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키신저의 유산이군요. 맞아요, 맞아요. 그 갈등이. 아. 그 대만에서부터 센카쿠 열도를 거쳐서 이제 제주도, 일본 본토까지 이 오키나와 제주도, 네, 일본 본토까지 이어진 이 선 있잖아요. 네. 이 선에 사실은 정말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죠. 네. 정말 많은 섬들이 있는데 요게 사실 다 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우리는 그냥 일본 본토만 생각하고 그냥 그냥 기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지도 보면 생각보다 되게 멀어요. 되게 멀어요. 본토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게 대만까지 쭉 이어져 있거든요. 대만이 뭐야? 대만 넘어까지 이어져 있어요. 저 베트남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만 더 가면은 저기 파푸아뉴기니 맞아요, 맞아요. 되니까? 거기까지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모든 방어선이 다 일본 본토예요. 근데 요거를 모택동이 뚫어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모택동 주은래의 천재적인 그러니까 모택동하고 주은래가 더 이상 혁명으로 뭘 하기가 어렵다. 그냥 우리 생산력도 안 되고 일본이 혁명화 될 것 같지도 않고. 아니 뭐 그 시절 일본이야 이미 세계 최고 주국으로 그렇죠. 이미 발돋움을 그렇죠. 했는데. 그리고 한국이 뚫릴 것 같지도 않고 네, 네. 주한미군 몇 만이나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전쟁을 끝내고 혁명을 끝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마무리를 지을 때 어쨌든 안보는 확 보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모택동 입장에서는 쇼당을 건 게 쇼당이라면 쇼부를 쇼부가 아니고 쇼당 맞는 것 같은데 베트남이랑 이쪽 인도를 던져주고 네, 남중국해를 놓고서는 둘 중에 뭐 할래 쇼당이지 이거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어를 쓰면 안 된다는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걸 교환을 하는 거야. 네. 대신에 중국이 또 하나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혁명 수출을 안 하겠다. 외부로 중국 외부로 혁명 수출을 앞으로 안 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1970년대부터 입장이 명확해. 우리는 지금에 와서 중국이 패권을 듣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중국은 1970년대부터 굉장히 명확해. 우리는 미국 중심의 질서 인정 안 해. 세계는 다극적 질서, 일원적 질서가 아니야. 여러 개 다원적 질서. 그리고 우리 중국은 그 질서 중에 하나야. 대신에 우리는 해외로 혁명을 수출하지 않아.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사회주의 길을 걸을게. 그러니까 미국 너네도 건들지 마. 대신에 홍콩하고 대만 우리 거야. 일국양제로 우리가 간다. 요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지금 깬 게 미국이죠. 미국이 홍콩에 개입을 하고 네. 대만에 개입을 하고 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사실은 혁명을 수출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생긴 거죠. 너네가 협정을 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중국이 혁명을 수출한다는 건 거의 자살행위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죠. 자폭이지. 자폭이죠. 네, 내부를 수습하기도 바쁘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그것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쨌든 네. 논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이 거기서 뚫어놓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좌파적 그러니까 한국의 좀 뭐랄까 나이브한 좌파적 관점에서만 네. 보면 이런 분열이 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대학생 때인데 대학생 정도의 의식이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치 세계는 그런 다국적 질서. 그러니까 올림픽에 참가하듯이 N분의 1인 거야.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무언가를 할 때 왜 네가 라는 질문 앞에 쓴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좌파의 그 어떤 그런 그러니까 왜 내정 간섭 이러면서 화낸단 말이야.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 질문이 되게 무식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불구하고 세계라는 게 경제 및 여러 가지 종교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이 모든 게 세계 경제화가 이게 그 흔히 말하는 게 네트워크화가 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네가 왜 라는 것보단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도 너가 살아야 되라는 일종의 무슨 기생숙주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이라는 게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좌파가 네가 왜 이래놓고. 왜 개입 안 해?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에 빠지는 걸 비난하는 좌파라는 건 그 몇십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을 왜 침공해라고 얘기했던 그렇죠. 좌파랑 네. 분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제 이쪽 뭐 왜 아프가니스탄 왜 빠져라고 했을 때 이제 여성이라든가 요즘에 이제 핫한 이슈로 오히려 좌파적인 걸로 이제 쉴드를 디펜스를 치고 있긴 하지만 같은 문제 이거 이제 그냥 우파는 어쩌다 치고 좌파적 스탠스에서 보면 이게 되게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좌분열적이라는 거지. 맞아요.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군사정권이 우리를 탄압할 때 미군이 왜 안 도와줘? 그렇죠. 하고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라고 하고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 맞거든. 그렇죠. 근데 보통 그러는 거 왜 우리 걸로만 예를 들자면 왜 전작권 회수가 요런 얘기 있잖아요. 전작권 회수를 해야 한다. 와 전작권 회수를 하면 안 된다가
심지어는 같은 사람이 맞아요. 다른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왜? 미군, 근데 미군 네가 뭔데와 미군이 해야지 그럼 누가 해라는 거는 같은 맥락의 어떤 사람 같은 맥락이 아닌데 같은 선상에 놓고 입장 차와 시간에 따라. 거기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논리가 하나 딱 있어요. 뭐야? 우린 피해자니까. 진짜로. 그치. 우린 착취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착취당했기 때문에 미군이 착취했으니까 미군이 꺼져라는데 다시 꺼지, 미국이 꺼지, 와서. 꺼지지만 넌 꺼져야지만 책임은 우리가 꺼져라. 힘들 때 너는 도와줘야 돼. 라는 거. 많이 바쁜데 해도잖아.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의 철수에 눌러놓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웅자렇쿵 했다라는 거에 대한 이 양상을 봤을 때 너무 재밌는 거. 내가 분명히 20년 전에 좌파들이 미 제국주의가 아프간에 했는데 아프간에서 빠진다고 하니까 아프간의 여성과 인권과 어떤 근대적 그것이 종교의 그거에 무너지면서 미국은 왜? 근데 그 질문은 늘 이게 사실 이게 마블적 세계관도 잠깐 들어가면은 캡틴 아메리카한테 하는 질문이거든요. 왜 내가? 그러니까 왜 내가 가야 되냐고. 그런데 그렇죠. 캡틴 아메리카는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간 거잖아요. 그게 조국을 위한 거고 정의롭다. 저게 무슨 나치인지 하이드라인지 뭐 그런 놈들이 있으니까 그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갔다라는 어려운 거. 사람을 돕고.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나쁘게 얘기하면 회로를 심플하게 접지해버린 거고 좋게 얘기하면은 옳다고 믿는 것을 그냥 옳게 그게 후대에 어떻게 결론이 나쁘게 될 수 있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일단 내가 옳은 걸 당장 해야겠어라는 걸로 그냥 점프해버린 건데 미국에 대한 입장이 항상 그런 거라고 제가 아까 제로 다크 서티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제로 다크 서티라는 영화를 본 미국인의 관점은 미국인 내재적 관점에서는 아니 우리 국민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로 치면 왜 우리 군인 왜 젊은 애들을 왜 파병해가지고 그 우리도 똑같이 반응했을걸? 우리 젊은 아들들이 파병해서 험한 황무지가 같은 데 가가지고 그렇죠. 왜 그러냐라는 질문 앞에 그런 미국 정부 이제 그러니까 위정자가 사실 대의밖에 없거든요.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경제적인 얘기를 위정자가 대의라고 얘기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럴 수는 없으니까 어떤 큰 의미를 얘기해줘야지. 한국에서는 하잖아. 국익을 위해서 이런 거. 그렇죠. 한국은 많이 하지. 국익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건 여기 대박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몇 조짜리예요. 여러분. 무기도 수출하고 뭐 하는 건데. 웃기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 한국인들은 설득돼. 아 맞아. 그 설득돼. 정상회담이 몇 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거기에 예민해. 아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지 이런 거 설득돼.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돈으로 환산된 가치보다는 어쨌든 그 대의적인 대의 명분 명분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제국이죠. 네. 그 명분을 더 이상 미국이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사실 그거잖아요. 하지 않겠다. 명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나는 안 하겠다. 그건 모르겠고. 모르겠어. 대표님 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한국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국뽕 팟캐스트인가요? 이럴 때 이렇게 차오르는 약간 군사와 지금 연관된 게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지금 핫한 넷플릭스 드라마 DP를 보면서 여기서 제일 한국군은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여기서 제일 웃긴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농담만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해요. 이게 농담이 아닌데 넷플릭스 DP를 보는 순간 과연 한국 아니 북한을 못 믿는 건 둘째치고 한국군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다른 한편으로 그런 드라마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징후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왜 미국에서 옛날에 풀메탈 자켓 같은 영화 이런 것도 사실 같은 정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국방부에서 되게 슬퍼했다 드라마를 보고 왜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 모아놨냐. 근데 저는 그렇게 국방부가 굳이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 근데 그거를 너무 남녀 문제에서 남자가 이렇게 고생한다 이런 서사로 좀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 예민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좀 입장 정리가 된 게 그 이게 82년생 김지영이 여성들의 서사로 되게 많은 여성들이 투사를 한 것처럼 여기에도 젊은 남성들이 자기 서사로 투사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어요. 결정까지. 이미 결정을 결정인 거지, 그렇지? 네. 결정이라는 말이 되게 오히려 드라이한 말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나쁜 이게 폄하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이제 남자분들은 뭐 82년생 김지영 같다 걷다 비교하냐 뭐 이러는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한 세대가 자기 이야기라고 믿는 것. 이 포인트가 저는 관점에서는 그 예술 작품의 열의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얼마나 저 이후에 반응하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냥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작품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해요. 완전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치면 X세대에게는 에반게리온이었던 거고. 그렇죠. 예, 그런 식. 막 결정이란 말이 제가 좀 드라이 오히려 주관적이면서도 자의적이지만 되게 드라이하다 느낀 게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이제 그 결정의 결과 행위가 나타날 네. 때에 있어서 그쵸, 그쵸, 그쵸. 그게 네. 옳으냐 그러냐는 네. 좀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82년생 김정도 그렇고 그 서사에 자기를 투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피해 의식을 자가 발전하는 과정 그게 마찬가지로 DP를 보고 왜 그 있잖아 우리 왜 그 건축학개론 보고 하는 했던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잊지도 않던 청춘이 나에게 돌아오는 그 아저씨들이 자가 발전하는 거 자기 다차원의 세계에서 수지를 만난 것 같은 그 자가 발전. 수지를 만나본 적이 없어. 근데 내 머릿속에 있는 첫사랑은 항상 수지야라는 것처럼 나는 군생활에서 비슷한 메커니즘의 고통을 받긴 했지만 그 정도 수위로 받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기의 피해 경험을 안에서 자가 발전시키면서 이 갈등 양상이 더 극단적으로 되면 이건 그렇죠. 최악의 결과인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정이 들어야 한다는 게 제가 그래서 그런 맥락인 게 그 이후의 결과가 그 세대가 그랬을 때 그것을 내면화했을 때 과연 무엇이냐 그냥 이제 예를 들어 X세대 날라리들은 그냥 에반게리온 새로 리메이크 된 데들 하면서 극장에서 표 팔아주는 기계만 됐는데 에바의 주막에서 사막에서 그 정도로 끝났는데 그 세대가 지금 피해의식으로 결정을 한 그렇죠. 순간 각 세대가 특히나 젠더로 나눠져서 그다음 결과는 이제 뭐 그게 비극인지 희극인지 모르겠으나 좀 다 지켜봐야 될 문제다. 네, 문제적인 상황이다라는 건 맞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소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여성분들한테도 똑같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그 남성 여성을 떠나서 어떤 사람의 어떤 집단의 삶을 어떤 식으로 이제 상징화해서 이렇게 도식화하는 그거는 옛날에 그 볼테르 같은 소설 뭐였지? 깡디드. 네, 깡디드도 비슷한 구조잖아요. 그런 식의 서사가 있는 거는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예술의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마치 유대인들이 구약성서 보면서 자기들의 고난의 서사를 내면화해서 끊임없이 피의자 서사를 재생산하는 이런 식으로 가서 갈등을 고조시킨다. 이거는 최악의 결과지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 나온 임지연 선생의 신간. 희생자 민족주의. 아, 제목 좋네요. 제목부터 이미. 네. 요거를 읽읍시다. 알겠습니다. 제목부터 이미. 제목이 꽂혔습니다. 네. 제목부터 이미 찢었네요. 이미 아니 사실 제목이 다 요약된데. 아, 그러니까 이미 내용 아닌 것 같아. 왜 안 읽어봤는데 읽은 것 같지? 다 아는 내용인 것 같고. 책 좋은 책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군대 얘기도 나왔는데 미라클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성공한 게 놀라운 거죠. 굉장한. 왜냐하면 이건 조금 자랑해도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수많은 이해관계가 펼쳐 있는 그거를 조정해서 그거를 한다 알잖아요. 우리 스텝 10명만 나가도 단편 네, 영화 그치. 그거 안 돼. 네. 계획대로 안 돼. 아니 저는 그것도 그렇고 유튜브에 기록이 이제 다 남아있잖아요. 네. 그 수송기에 타고 있는 그 공군 CCT 요원이라든가 그 현지 무관들 네. 현지 대사관 무관들 네. 그분들 군인이죠 사실. 네. 뭐 그런 직원들 그리고 이제 안경을 쓴 그 저기 공무원 이게 쭉 이 비주얼들이 이거 내가 어디서 봤지 했더니 80~90년대 미국 영화에서 뭐 묘사됐던 미국 군들의 모습인 거야 이게 예. 갑자기 국뽕이 이게 소미화 그러니까 이 좀 딴 거보다 소미화 딴 거보다 여기서 말씀해 탈레반 아니,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하는 그림이 안 좋았던 게 문제잖아요 사실은 아, 철수는 어차피 할 일이었던 거고 근데 미라클 작전은 그림이 좋아. 어쨌든 미라클 작전 네. 이름도 좋았고 영화 하나만 나오겠네요. 그렇죠 나오죠 이제 그러면은 일본은 실패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일본의 실패 이유는 뭔가요? 역시나 자위대의 무능력이죠. 아까 제가 말했던 경험 부족과 조직력 부족. 아니 왜 그래도 한국 애들은 한국 사람들은 그 이제 그 탈레 카불 시내에서 네. 공항으로 진입하는 게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니까 뻔한 거잖아. 네. 사실 카불 공항에 오는 게 힘든 거지 공항에서 비행기 타는 게 힘든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누구나 아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한국인들은 그게 안 될 걸 아니까 공항까지 데려오는 걸 엄청 작전을 짜서 했는데 그 일본에서는 공항까지는 알아서 자력으로 와라 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이제 아까 그 문세님이 하실 말씀에 이제 네,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일본의 자위 이게 이제 국뽕만 차오를 게 아니라 일본의 자위대가 능력이 그렇게 형편없다면 이것은 한국에게도 부담이 되는 맞습니다. 게 아니냐. 아까 말한 그 미국이 손댄 상황에서 그렇죠.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이 어떤 이 여기 지금 각자 도생해서 서로의 군사력을 어쨌든 지켜라. 니들이 미국의 파트너라면 이제 파트너 동생 역할 하지 말고 어깨를 나란히 해봐라라고 했는데 이제 탱킹해.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빌빌대. 네, 빌빌대. 그럼 한국한테도 이건 큰 문제. 우리가 데려가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 롤로 치면은 이제 한타하러 가야 되는데 얘가 뒤에 그렇죠, 그렇죠. 그 라인 망한 거야. 그 라인이 망한 지금 그런 느낌인 거죠.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서로 미워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약간 보티오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서포터. 아니 사실은 각자 라인을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보티오가 된 거죠. 지금 이렇게 지금.
근데 원래 참치. 사실은 한국이 몸으로 때우고 네. 일본이 돈을 그죠. 하는 게 원래 맞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은 원래 해군이 이제 이쪽 동아시아를 맡는 역할이고 미국은 해군하고 이제 공군을 하는 거고 이제 한국이 이제 육군을 그렇죠. 몸으로 때우는 건데 이제 사실 민주당 정부 역대 민주당 모든 정부들이 문재인 정부 포함해서 그게 싫다고 우리도 해군도 우리도 해군 공군 키우고 핵잠도 만들어보고 우리도 항모도 한번 가져보고 우리도 미사일 한번 시원하게 한번 쏴보고 노 대통령님 그분은 군사주의자셨지 무슨 희망찬 궁극주의자 네, 그렇죠. 지금 뭐 지금 항모도 결국 반대는 많은데 결국 할 기세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미니 항모 얼마 전에 그 저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웃음을 감추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제안 풀어주면은 창고에 있던 거를 딱 꺼내놓고 저희가 한 달 만에 무슨 소리야 몇 년을 만들어 놓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군사적으로 무능한 걸 보여준 게 한국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아할 일이 아니고 네, 그리고 일본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잘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사실 일본 자위대가 그 정도로 형편없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막아내는 네, 역할을 하는 일본이 사실은 무너지기 쉽다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일본이 지금 이게 왜 더 심각한 문제냐면 일본 외교력이 지금 눈부십니다. 정말 저는 지금 일본을 보고 있으면 저 나라는 국내 정치는 저렇게 속된 말로 개판인데 아. 외교력에서는 지금 거의 최고 수준이거든요. 아. 일본의 외교력이 왜 훌륭한가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유튜브식으로 어그로를 끌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일본의 외교력이 왜 눈부신가는 2부에서 일본은 지금 거의 세계로 움직이는 3대 축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런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아. 바로 이거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어그로를 끌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우리 안 하려면 서러운 게 일단 국뽕 좀 맞게 해주고 일단 자위대보다 국군이 훌륭했다. 하지만 그것은 별로 우리에게도 좋지 않다. 그런데 일본이 잘하는 게 있다. 이 3단 콤보에서 아 다음 회로 이 바톤을 넘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급하게 일부의 셔터를 저희가 사실 이거저거 얘기할 게 많은데 아프간 얘기하다가 그러게요. 너무 많이 뺏겼어요. 많이 했어요. 아니 근데 아프간 철수에 얽힌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실제로 되게 중요한 맥락이 너무 많아서.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근대 국가가 채 되지 못한 그냥 그런 평범한 산악에 사는 그분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1부를 마무리하고 2부는 왜 일본이 눈부신가에 대해서 부셔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 수고해 주신 박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재님 감사합니다. 네, 저 이근금이었습니다.